안녕하세요. 아이덴키 대표 김동우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아이덴키라는 회사 이름보다 서비스 이름이 조금 더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오픈서베이라는 모바일 리서치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픈서베이라 하면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참여해 보시거나 결과를 보셨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 소비자조사, 여론조사들을 고객사들한테 제공하는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전국의 35만 명의 소비자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업들한테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주로 저희가 일하는 고객들은 한국 3M이라든지 레켓앤키즈 코리아, 유한킴벌리 같은 소비재 기업들과 소비자 조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게 메인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20, 30% 정도는 사회 여론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작년 여름에 JTBC와 함께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 조달청이랑 계약을 맺고 여러 공공기관들과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템을 시작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5년 전, 그러니까 5년 전에 한국에 처음으로 아이폰이 출시가 됐었죠. 그게 2009년 11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출시되자마자 아이폰을 샀는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제가 그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당시에 곰플레이어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녔는데 이사님이 오늘 부르시더라고요. 모바일 쪽으로 요새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쪽에 뭔가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리서치 회사를 다니던 경험은 전혀 없었고 리서치를 의뢰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전화 혹은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던 여러 설문조사 기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용 부담도 높았고 또 결과를 전달받기까지 의뢰를 해서 받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사원이 한 200명 정도 좀 넘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할 때는 저희가 아이디인큐라는 회사 이름에 사실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 이 한 가지 아이디어만 갖고 시작을 한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동시에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작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한 아이템만 제대로 개발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한 5개월, 6개월 동안은 그래도 어떻게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냥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막 한 4, 5명밖에 없는데 2, 3명씩 쪼개가지고 동시에 두 아이템을 개발한다거나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아찔한 일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다가 이래서는 하나도 출시 못하고 그냥 서비스 회사를 접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한 6개월 정도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만 하자 하나만 이라고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살아남은 게 오픈서베이라는 사실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고등학교 동기 3명에서 시작을 했고 뭐 자본금도 저희가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운이 많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여러 가지를 추진하다가 회사가 엎어질 뻔했는데 그거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극복한 과정은 저희의 노력이었던 것 같고 운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2011년 여름만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스타트업이 각광받거나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10년에 소셜 커머스들은 많았지만 2011년만 해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많은 그 스마트폰의 보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 딱 런칭했을 때 주목을 지금보다는 용이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워낙 새로운 앱들이 많이 나오지만 당시에는 뭐 새로운 앱이 나오면 그게 뭐 신문에 소개가 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달랐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소위 말해서 first mover advantage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 진입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물론 또 투자가 많아졌지만 저희가 첫 번째 엔젤 투자를 이제 티켓몬스터를 창업한 신현성 대표한테 받았는데요. 이제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신현성 대표랑 정확한 이제 권기영 부부장 이제 두 분이 티켓몬스터를 당시에 리빙소셜에 매각한 직후에
한국에 자기들이 이제 당신들이 1년 전, 2년 전에 시작했을 때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시작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고, 이제 처음으로 사실 투자하신 게 저희 회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지금은 사실 신현성 대표나 권경훈 부장이 투자한 회사들이 좀 많아졌지만 저희가 첫 번째 회사였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많아서 그 어떤 게 안 힘들었는지를 꼽는 게 더 쉬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할 때 돈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경험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서비스를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런칭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뭐 제가 예를 들어 창업자 중에 누구라도 회사를 다니면서 풀로 경험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풀로 다 경험하기에는 저희가 연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하나하나 다 저희가 배워가면서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사실 그런 시행착오에서 가장 크게 어려웠던 거는 의외로 돈보다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덜 먹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거나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확보해 나갈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결국은 스타트업이 만들어져서 특정한 아이템, 특정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특정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충분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게 되고 팀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서비스를 준비 시작하기 할 때부터 서비스가 딱 런칭될 때까지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그 이후에도 물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1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일을 모르고 이게 정말 출시는 잘 될 수 있을까, 시장에서 반응은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출시까지는 갈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들과 싸우는 것들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딩크에서 제품 계획을 맡고 있는 안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의 아이딩크의 방향성은 오픈 서베이 비전에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누구나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소통하는 방법을 혁신한다라는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크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나눠보게 되면 조사를 설계하는 단계가 있고, 이제 응답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분석해서 전달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이 세 가지 단계에서 그동안 리서치 산업에서 통용되어 온 다양한 노하우들과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력, 그리고 통계학을 비롯한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들을 저희가 잘 통합시켜서 저희만의, 어떻게 보면 오픈 서베이만의 리서치 행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저희의 제품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반을 돌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뜻을 높게 세우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는 문샷 띵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아시겠지만 아폴로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인류가 달에 가기까지 딱 15년이 걸렸거든요. 그 말은 아무것도 없이 우주 밖에는 나가본 적이 없는 인류가 달에 착륙하기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사실 15년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한 사람의 평생을 뭐 80년이라고 놓고 본다면 15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저는 여기에 한 의미는 뜻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올해 이걸 해야겠다, 내년에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말 결심을 하곤 하는데, 올해의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내가 5년 동안 뭘 하겠다, 10년 동안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냥 매년 오버슈팅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은 그냥 한국이 아니라 지구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달까지 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구글의 래리 페이지도 그랬죠.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2, 3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5년, 10년을 갖고 푼다고 생각하면 못 풀 문제는 없다고요. 얼마나 높은 뜻을 세우냐인 것 같고요. 결국 그 뜻을 얼마나 높게 세우냐,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인
어떤 이상향을 그리느냐가 여러분이 앞으로 새로운 굿 팀원을 데리고 올 때, 그리고 투자자한테 자금을 유치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고객한테 서비스를 팔 때에도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